2021 금호타이어 G2어 맨즈 1차 대회 이 뜨거운 개막전 승부를 신준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골프전 조이마루에 모여든 G2어 스타플레이어들의 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G2어 스타플레이어 더하기 그리고 이제 KPGA 투어 선수들까지 뭐 다 모여가지고 정말 볼거리가 풍성한데요. 선수들의 역량과 스윙 정말 놀랍습니다. 그 뜨거운 승부 가운데 손동주 선수의 선두 질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개막전이고요. 4타차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두전은 파포 15번 홀을 소화합니다. 네, 394m고요. 아, 물 우측에 있는 물을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선수들 기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홀은 무난하게 이제 버디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21언더파, 최종 라운드도 현재까지는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또 실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선두 손동주 선수의 티샷입니다. 오! 자, 이번에는 좀 더 낮은 탄도의 티샷이었는데요. 아, 자, 오케이. 자, 괜찮습니다. 일단은. 야, 손동주 선수가 아, 저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승이 없던 선수가 너무 큰 타 차이로 이제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까워지니까 뭔가 이제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공동 2위 박범희 선수의 티샷. 네, 티샷 좋고요. 네,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박범희 선수고요. 네, 클럽 베이스에 약간 바깥쪽에 걸면서 드로어를 놀라운 드로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약 270m의 비거리 박범희 선수도 페어웨이를 지켜갑니다. 파3 17번 홀 이재경의 티샷 226m인데요. 자, 티올라까지요. 오, 이재경 선수. 자, 3m 이내까지 접근에 성공하는 이재경 선수입니다. 확실히 이제 이 최종 라운드 후반 9홀을 통해서는 완벽히 적응해가는 모습의 이재경 선수고요. 16번 홀 이성훈 선수의 티샷. 네, 이성훈 선수가 작년에 제가 조금 불안했던 게 클럽 헤드를 너무 빨리 떨어뜨려서 쓸리면서 들어가는 그런 스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은 보니까 거의 클럽 헤드가 볼 가까이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작년보다는 올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박종대 선수의 티샷. 네, 볼 컨택 아주 훌륭하고요. 클럽 헤드가 조금 빨리 떠오르는 단점은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원알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서 손목을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연습이 조금 있으면 네, 더 훌륭한 샷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손동주 선수 15번 홀의 두 번째 샷. 오, 밀렸어요. 오른쪽. 오, 들어오네요. 오, 그래도 네. 손동주 선수 오늘 참 되는 날이네요. 아, 저게 안 되는 날에는 저렇게 밀리면 볼이 이제 빠지거든요. 프린지 쪽에 멈춰섰던 두 번째 샷이었습니다. 박범희 선수의 15번 홀 두 번째 샷. 아, 굉장히 가볍게 좋았어요. 네. 훌륭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타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박범희 선수의 흐름이고요. 박범희 선수도 지난 시즌은 대상 포인트 19에 머물렀지만 올 시즌 개막전부터 더욱더 안정적인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3 17번 홀 김한별의 두 번째 샷. 오, 좋아요. 네. 야,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 저 굉장히 어려운 샷이거든요. 23m에 완전 내리막이기 때문에 볼을 정말 러프에서 기가 막히게 잘 친 겁니다. 저 정도면은. 예. KPGA 코리안 투어 2승에 빛나는 김한별 선수의 멋진 샷을 함께 하셨고요. 버디 퍼. 아, 놓칩니다. 이재경. 자,
이런 것은 이제 빼면 안 되는데 이재갱 선수가 아무래도 이런 잔실수가 좀 많았어요. 이게 경험 부족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출전해 준다면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됩니다. 4포 16번 홀 두 번째 샷 박중대. 조금 더 돌아와야죠. 약 12m의 거리를 남겨두게 된 박종대 선수고요. 지난 시즌은 박종대 선수도 최고 성적이 3위, 대상 포인트는 18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성훈의 두 번째 샷 107m였는데요. 오, 괜찮습니다. 확실히 이제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감을 맛보다 우승을 한 이후에 이성훈 선수의 그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은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승 문턱에 계속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언제든지 우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안 풀려가지고 우승이 안 나왔던 건데 우승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봇물 터지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잘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부처에도 좀 여유로움이 생길 수 있겠고요. 그렇죠. 손동주의 세 번째 샷. 자, 이게 짧네요. 뭔가 손동주 선수 오늘 플레이 답지 않아요. 예. 이번 홀은 티샷도 그렇고 세컨드 그렇고 퍼팅도 짧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승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 또 집중력이 필요해지는 시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안전하게 파만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버디퍼 박범희 떨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한타를 좁혀가는 박범희 선수 현재 기준 18언더파 단독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다시 3개월 만에 버디를 추가했고요. 선두 손동주 선수와는 3타차로 좁혀갑니다. 파펫 21언더파를 유지한 채 16번 홀로 향하는 선두 손동주 선수입니다. 네, 단독 선두죠. 이제 3홀 남았습니다. 3홀에서 딱히 큰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은 손동주 선수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데뷔 첫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G2어의 손동주 선수고요. 현재까지는 3타차 박범희 선수가 버디를 추가하면서 다시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범희 선수가 바짝 뒤쫓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두 홀에서 느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파펫 김한별. 오, 지나갔어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한별 선수 정말 제가 기대했던 바보다는 굉장히 오늘 잘 쳐주고 있어요. 예. 처음이라서 그렇지 조금만 경험이 있다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버디펏 박종대. 박종대 아쉽네요.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박종대 선수도 지금 이성훈 선수 한자로 최종 라운드 소화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비슷한 페이스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단독 2위냐 3위냐 이 선에서 예.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본인도 마지막 순간 보유가 하나가 되는 제처였는데 아쉽게 떨어지진 않았고요. 이성훈 선수는 어떨까요? 버디펍 떨어집니다. 이성훈 버디. 선수가 성공을 시킵니다. 다시 박범희 선수와 공동 2위가 되는 이성훈 선수의 버디펏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단독 2위 싸움인데요. 자,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이성훈 선수의 버디 성공이었고요. 이제 파포 16번 홀 승부가 이어집니다. 네, 343m고요. 뭐 가능하다면 어떤 선수는 한 번에 쏠려고도 할 것 같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아이언으로 두 번에 잘라가는 영향을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16번 홀 이성훈 선수는 버디를 기록했고 박종대 선수는 8호 마무리 지었고요. 박범희 선수의 티샷.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페어웨이 중앙에 안착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제 팬분도 많이 계시고 스크린 골프를 많이들 쳐보셨기 때문에 저기도 그렇게 넓은 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선수들이 워낙 지금 볼을 잘 치고 있기 때문에 넓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더욱더 실력자들의 실력이 더 향상된 모습,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이 돌긴 하는데요. 일단은 살았어요.
아, 손동진 선수가 샷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세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 타차 선두고요. 자, 그 세호를 잘 버텨낸다면 송동주 선수 감격스러운 첫 우승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올 시즌의 개막전 새로운 얼굴들도 KPJ 코리안 투어의 골프 스타들도 함께 합류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개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경 선수는 특히 팬층이 굉장히 두터워요. 아, 매너도 굉장히 좋고 뭐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수가 별 게 없어요. 파5 18번 홀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려둔 이재경 선수고요. 이재경 선수를 또 끝으로 함께 또 기다렸던 팬들도 만끽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클럽헤드가 조금 빨리 떨어졌는데요. 파3 17번 홀 이성훈 선수의 티샷 짧았습니다. 아, 이번에는 실수가 나왔네요. 이성훈 선수가 뒷땅이 조금 길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볼이 짧았습니다. 앞서 버디 퍼스 성공한 이후의 티샷이었기 때문에 좀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성훈 선수였고요. 이성훈과 공동 2위 박범희. 16번을 두 번째 샷. 자, 임팩은 잘 들어갔고요. 약 10m가 조금 안 되는 거리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네, 박범인 선수의 스윙이 사실은 성적을 내기에는 참 좋은 그런 스윙이거든요. 우측으로 약간 미는 잡아당기지 않는 그런 스윙이 좋습니다. 방향성 좋은데요. 손동주 선수의 두 번째 샷. 손동주 선수 바로 돌아오네요. 자, 어프로치 샷으로 핀 앞쪽에 잘 올려둔 손동주 선수 크게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있는 페이스입니다. 아, 개막전을 역사적으로 가장 상큼하게 우승이 없었던 선수가 펼치는 그런 경기 같은데요. 이글 퍼스를 준비하는 이재경. 과감하게 갔어요. 이재경 돌아줘야 조금. 이재경 이재경 떨어집니다. 이재경 나이스 이글. 아, 18번 홀 인상적인 마무리를 보여주는 이재경 선수입니다. 야, 여기서 이글 시원합니다. 거침없이 자신감 있게 구사했던 이재경 선수고요. 컵을 돌아서 떨어졌습니다. 저래서 이재경 하나 봐요. 뭔가 네. 뭐가 왔을 때 해내네요. 해내서 보여줍니다. KPJ 코리안 투어 1승을 거머쥐었던 이재경 선수 오늘 이 G투어에서의 개막전 공동 13위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상적인 이글샷. 이번에는 이성훈 선수가 파3 17번을 두 번째 샷을 시도합니다. 오, 살짝 지나갔는데요. 좀 길어집니다. 네, 이성훈 선수 정도의 기량이면은 저 정도는 거의 뭐 넣으려고 하는 거죠. 붙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손동주 선수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반면 공동 2위 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이 마지막 후반부인데요. 네, 단독 2위도 괜찮거든요. 예. 16번 홀 버디 팟 박범희. 이게 돌돌 와요. 살짝 벗어났던 결과였습니다. 이성훈 선수는 앞서 16번 홀 버디를 기록해내면서 다시 공동 2위가 됐는데요. 박범희 선수는 좋은 시도였는데 아쉽게도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이제까지 그 골프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어린 선수들만 자꾸 우승하니까 약간 소외된 느낌도 조금 있었거든요. 저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아, 네. 네, 손동주 선수가 오늘 좋은 경기를 마지막 순간 빗나가네요. 버디퍼 아쉽게 놓치는 손동주 선수고요. 좋은 경기를 펼쳐주니까 참 개인적으로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시즌은 개막전 순범주 선수의 우승으로 출발했었는데 자, 올 시즌은 또 손동주 선수가 우승을 노리면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한별의 이글 팟. 아, 좀 적게 봤어요. 그래도 이재경 선수도 선전해줬지만
성적으로 봐도 김한별 선수는 14원 더파 더 적응력 있는 모습을 개막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글 팟 김민수 꿇었어요. 주문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절실한 주문이 제발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오죽하면은 제발절이다는 속담까지 나왔겠습니까. 야, 이글 팟을 시도했던 김민수 18번 홀 살짝 빗나갔고요. 자, 반면 16번 홀 파퍼스로 마무리 짓는 손동주 선수입니다. 자, 손동주 선수 오늘 정말 파죽지세입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자, 16번 홀까지는 세타 차이의 격차를 유지한 채 이제 17번 홀로 향하겠습니다. 파3 17번 홀 파펫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이성훈 선수 17번 홀까지는 18원 더파 공동 2위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2021 금호타이어 G투어 맨즈 1차 대회 이제 개막전의 우승자가 곧 가려지겠습니다. 골프전 조이마루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번 개막전 신준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지난 시즌과는 또 다른 양상의 개막전 바로 손동주 선수가 주인공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참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손동주 선수 참 상위권에는 들어왔지만 우승은 정말 없었는데 오늘 그 꿈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선두전은 파3 17번 홀로 향합니다. 네, 보기만 해도 약간 무시무시한 홀인데요. 226m에 이르는 파3홀입니다. 아, 물이 앞쪽에 가려있고요. 정말 티샷을 정교하게 쳐야 되겠고 어렵긴 하지만은 선수들의 기량이 워낙 뛰어나고 비거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예. 그러나 버디는 좀 어렵습니다. 공동 2위 박범희 선수의 티샷. 오, 이번에는 그린을 놓쳤고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박범희 선수가 평소에 하던 스윙하고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평소에는 손이 먼저 가면서 페이스가 약간 열려 맞는 스타일의 샷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손이 굉장히 빨리 돌았어요. 이 장면은 확인이 가능하겠는데요. 예, 보시면은 예, 손이 굉장히 빨리 돌았어요. 아, 아쉽네요. 그 결과 좀 왼쪽으로 많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글쎄요. 이 공동 2위 싸움도 좀 치열하게 이성훈 선수와 펼쳐가고 있는 박범희 선수인데요. 자, 이제 이 샷을 확인하고 선두 손동주 선수가 티샷을 준비합니다. 야, 잘 던졌어요. 클럽 헤드를 탁 던졌죠. 심리적 부담감도 덜었고요. 완벽하게 티샷을 그린에 올려놨습니다. 야, 저걸 또 아쉬워하네요. 네, 상당히 좁은 위치 그 랜딩 구간을 잘 공략해냈고 안정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약간 우측이었어요. 그죠? 예. 그토록 꿈꿔왔던 첫 우승의 순간이 더욱더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손동주 선수고요. 네, 이쯤 되면은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버디 팟 김한별 떨어집니다. 김한별 선수 마지막 18번 홀 버디로 장식하면서 최종 스코어는 15원 더파 공동 6위로 마쳤습니다. 그렇죠. 김한별 선수 국가대표 출신 선수고요. 앞으로 정말 장래가 촉망받는 선수입니다. 파퍼스로 마무리 짓는 김민수 선수 15원 더파 나란히 공동 6위로 개막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선수는 참 아쉬울 것 같아요. 본인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 못한 것 같아서. 박범희 선수 이제 파3 17번을 두 번째 샷입니다. 네, 그렇죠. 뭐 거의 예술입니다. 잘 해냈습니다. 파세이브의 가능성을 일단 높여놨던 어프로치 샷이었고요. 선두 손동주 선수의 버디 팟. 오, 잘 밀었어요. 근데 왼쪽. 야, 정말 이제 손동주 선수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선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오면 저렇게 길게 안 치거든요. 짧거나 맞거나. 그런데 과감하게 지나가게 칠 수 있다는 거 물론 한 세타의 여유는 있긴 하지만은 저게 참 쉽진 않습니다. 예. 파펫. 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손동주 선수. 손동주 선수의 데뷔 첫 우승이 더욱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21언더파
선두 잘 지켜가고 있고요. 공동 2위 박범희 선수도 17번 홀 파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사실상 큰 실수가 없다면 이제 자신의 이 감격적인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손동주 선수 마지막 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손동주 선수가 화면에서도 지금 큰 숨을 굉장히 자주 내쉬고 있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어야겠습니다. 파5 18번 홀. 자, 이 이성훈 선수 두 번째 샷인데요. 최대한으로 쳤는데요. 벙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가장 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컨택은 좋았는데요. 네, 준우승 또 1라운드 선두에 그쳤던 이성훈 선수가 지난 시즌 챔프전에 우승을 챔피언십을 통해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김영찬 선수 참 특이합니다. 김영찬 선수 잘 붙였습니다. 굉장히 우측을 보고 서가지고 좌측으로 당겨치네요. 2m 이내로 붙이는 데 성공했던 김영찬 선수 이글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김영찬 선수가 만약에 뜨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팬이 생길 것 같아요. 예. 팝5 18번 홀을 남겨둔 선두 손동주 선수입니다. 네, 473m고요. 팝5입니다. 473m면은 선수들이 장타인 선수들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홀이고요. 여기서는 티샷만 잘 보내놓으면은 정말 기회가 있습니다. 공동 2위 박범희 선수가 먼저 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예. 저 벙커를 피해서 아주 좋은 지점이고요. 박범희 선수 지난 시즌은 최고 성적이 6위였기 때문에 이대로 2위권을 지켜낸다면 최고의 출발을 보일 수 있는 시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윙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간의 미스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손동주 선수의 18번 홀 티샷. 벙커 넘어가 넘겼습니다. 야, 손동주 선수 오늘 뭐 되는 날이네요. 네, 오늘 확실히 그날인 것 같아요. 손동규 선수가 개막전에 마지막 티샷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거 하기도 힘들어요. 벙커 전에 떨어져가지고 벙커를 치워가지고 넘겼어요. 네. 이성훈 선수의 세 번째 샷. 오, 이성훈 좀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야, 거의 이성훈 선수의 게임을 보면은 약간 필드의 마법 사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마법을 부렸던 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버디 찬스를 만들었던 어프로치 샷입니다. 네, 저게 굉장히 어려운 샷인데 네. 거리를 맞추네요. 벙커에서 완벽하게 소화력을 보여줬던 이성훈. 이끝까지 2위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2위는 아직 모릅니다. 예. 반면 세타차 여유롭게 우승을 눈앞에 둔 손동주 선수의 두 번째 샷. 볼이 투원을 시도하는 투원이 되나요? 손동주 야, 올렸습니다. 야, 손동주 선수 대단합니다. 크린지에 멈춰섰고요. 본인도 이제 서서히 좀 긴장감을 또 내려놓으면서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3번 우드 티샷에 드라이빙 아이언 세컨 샷. 로 투원을 거의 했습니다. 예. 파5 18번 홀의 두 번째 샷. 오른쪽 어깨가 참 깊네요. 본인도 이제 서서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다 됐다. 거의 다 왔다라는 그런 네.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의 수십 년의 세월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박범희 선수의 두 번째 샷. 좋습니다. 네, 좀 더 왼쪽으로 가기를 이제 고개를 꺾으면서 마음을 담아봤는데요. 야, 8m 이내 거리에 멈춰섰고요. 자, 이성훈 선수 단독 2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 일단 넣어야죠.
무조건 넣어야 돼요. 버디 퍼 떨어집니다. 그렇죠. 18번을 버디로 장식하는 이성훈 선수 현재 기준 19원 더파 단독 2위가 됐습니다. 박범희 선수가 지금 이글 기회를 맞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성훈 선수를 일단 넣고 기다려봐야죠. 예. 자, 이 개막전 마지막 뒷심을 발휘했던 이성훈 선수의 인상적인 마무리였습니다. 자, 올해 이성훈 선수가 우승을 하나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지난 시즌에 대미를 장식했던 챔피언십의 우승자 이성훈 올 시즌 더욱더 기대가 되는 출발을 개막전 보여줬습니다. 손동주 선수. 자, 프린지에서의 세 번째 샷. 자, 이글칩이고요. 이글칩인데 아. 자, 그래도 주먹을 불끈 쥐면서 버디펏을 성공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승부가 뒤집힐 일은 이제 없는 거죠. 네. 자, 단독 2위를 노리는 박범인 선수의 이글펏. 자, 이게 들어가면 단독 2위를 할 수 있는데 이어 조금 잡네요. 짧았습니다. 야, 방향은 정말 잘 봤는데요. 네. 아, 정말 눈물만큼 조금 짧았어요. 남은 버디펏을 성공한다면 공동 2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박범인 선수고요. 김영찬 선수의 이글펏 성공해냈습니다. 18번 홀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김영찬 선수인데요. 17원 더파 4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영찬 선수 스윙도 참 재미있고 참 눈길을 끄는 그런 선수입니다. 예. 지난 시즌은 대상 포인트 28위에 머물렀는데 올 시즌 더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김영찬 선수였습니다. 이제 선두 손동주 선수 우승 패스를 성공해내면서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손동주, 야, 인생에서 첫 번째 우승, 첫 우승. 야,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본인은 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고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고생은 아니게 자기가 좋아서 한 거겠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야, 정말 놀랍습니다. 예. 2021 금호타이어 G2어 맨즈 1차 대회 이 개막전의 우승자는 바로 손동주 선수였습니다. 박범인 선수 버디펏을 성공해내면서 개막전은 공동 2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공동 2위도 참 훌륭합니다만은 오늘의 주인공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제 손동주 선수. 네, 몇 차례 준우승. 지난 시즌은 3위가 최고 성적이었던 손동주 선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구슬땀을 흘렸을 텐데요. 감격적인 우승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될 듯 말 듯 이게 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잡았습니다. 자, 결국 이 최종 라운드도 10원 더파를 추가하면서 토탈 22원 더파 손동규 선수가 3타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훈 선수, 박범희 선수도 잘 쫓아와 주었고요. 앞으로의 시간을 봤을 때 김한별 선수까지 이제 정말 좋은 선수들도 많고 볼거리도 풍성해졌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최근 우승 경쟁을 펼쳤던 대회가 지난 시즌 6차 대회였는데 당시에 3위에 머물렀던 손동규 선수 올 시즌은 이 첫 번째 대회 개막전부터 자신이 꿈꿔왔던 짜릿한 우승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 손동규 선수의 우승 소감도 들어보시죠. 저는 이 G2를 뛰면서요, 젊은 친구들을 특히 뭐 아들뻘도 되고 뭐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어린 그 친구들하고 이 같이 젊음을 만끽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더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기술이 향상된다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아들이 되게 어려요. 이제 10살인데 공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아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했고 항상 그런 걸 참아주고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아빠 잘해 이렇게 응원해주는 저희 아들이 참 고맙고 그다음에 또 저희 와이프 갑자기 또 눈물 날것 같은데 너무 뭐 열심히 할수 있게 뭐 뒷바라지해준 집사람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첫 우승을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 1승 아니면 2승을 더해서 또 새로운 이정표를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더욱더 모범된 선수로서 G2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을 떠올리며 또 눈물을 숨기지 않았던 손동주 선수의 감격스러운 우승 소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저희 나이의 또리가 되면은 추억도 많고 지나온 날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감격이야말로 정말 눈물 겹지 아니하다 할 수 없습니다. 손동주 선수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개막전 선사했고요. 대상 포인트 손동주 선수가 1000포인트를 획득하면서 출발하는 올 시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1000포인트지만 이제 갈 길 멉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쫓아오고 있으니까요. 더 잘해줘야겠죠. 그렇죠. 2천만 원의 상금도 획득하면서 출발하는 손동주 선수, 박범희, 이성훈 선수의 개막전 성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과연 이 개막전의 우승자가 누가 될지 상당히 큰 궁금증으로 출발했던 오늘 이 치열했던 개막전인데요. 결국은 손동주 선수의 통산 첫 우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이 세상이 언젠가부터는 굉장히 빨리빨리 하면서 급해지지 않았습니까? 뭘 너무 빨리 해야 되고 어린 나이에 해야 되고 그랬는데 아, 손동주 선수가 기다림과 기다림 끝에 우승을 낚아냈기 때문에 아 정말 아름답고요. 이렇게 손동주 선수가 우승을 함으로 인해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도 참 흐뭇한 그런 순간을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측면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또 풍성했던 개막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올 시즌이 벌써부터 기대가 될 만큼 뜨거운 경쟁을 펼쳐줬던 개막전이었고요. 손동주 선수의 우승 소식과 함께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신준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용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좀.